여기는 겹겹 산중이거든요. 이 주변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. 1898년 12월 1일 날 4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는 가운데에서 125년 동안 울려왔던 그런 종소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와요. 사람들이 와요. 그래가지고 아, 종의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맞는 것 같다. 종의 의미는 울림이잖아요. 종소리 듣고 왔죠. 여기 오면은 종소리 듣고 이제 아 시간 다 됐구나,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야 되겠다,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죠. 어릴 때부터 장로님이 옆에서 종 치면 같이 종 치고 매달려서 종 치고 그랬습니다. 그 성전이 전소됐어요.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은 쳐야 되기 때문에 통나무로 해가지고 종을 매달아 놓고 제가 직접 종을 쳤거든요. 그 안타깝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종을 그걸 가져와 버렸어요. 근데 추만 남아있고 종은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 종추는 지금 달려있는 거고요. 종은 제가 적금을 부어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종을 제작했습니다.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또 쓰게 한 거 감사드리고 내 생애 끝날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종들을 잡고 싶습니다. 주일날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종소리는 들려요. 저희 집이 멀지 않으니까. 그때마다 아 어떡하지 하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아저씨가 전립선 암 진단을 작년 4월 달에 받았어요.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들리던 종소리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주일날 뛰어왔어요. 집사람 그냥 갑시다 하면은 그냥 그렇고 그래 그냥 따로 댕겼어요. 이 종소리는 계속 이어져야 누군가 나처럼 실현당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다시 들렸으니까.